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환율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직전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급격하게 꺾이면서 어제보다 2.6% 내린 2640.80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3.3%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 기관이 5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쏟아냈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버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 모두 흔들렸습니다. 가상화폐도 급락하며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9원 가까이 오른 1202.4원까지 뛰었습니다.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환율은 뛰고 주가는 가라앉는 악순환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50원만 가도 아마 우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가뜩이나 뭐 주가도 폭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더 빠져나갈 수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은 세계 경제를 짓누를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잠겨대는 조짐 등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국방 안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또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단계적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